이것은 힐과 흉을 설명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무엇을 설명하냐? 인간 관계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합이 좋다, 흉이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합은 묶여서 답답하고, 흉은 깨져서 문제가 되고, 형은 내 환경을 조절해야 될 문제가 생기고, 내부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이 합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방합에는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목을 모이고, 얘들은 화로 모이고, 얘들은 금으로 모이고, 얘들은 수의 모습이다. 이렇게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방합은 형제합이다. 형제합이라는 건 뭐냐? 어쩔 수 없이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그때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속력이 매우 높아요. 우리 결속력이 높은 순서가 있어요. 우리 합에서는 제가 그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방합.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삼합, 그다음에 육합, 반합 이렇게 결속력이 높은 순서예요. 최고도 이거는 거의 비슷하지만 방합이 더 크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나중에 사주를 볼때 이런 게 있어요. 해, 자, 축이 돼 있다. 인목이 왔다. 이 삼합의 결속력을 해체시킬 수 있냐 없냐의 문제로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인의 합이 된다고 해도 이 삼합이라는 것을 해체할 수가 없어요. 왜? 육합은 방합보다 결속력이 낮기 때문에 이런 걸 활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은 이제 나중에 또 통변이나 세운풀이 할때 적용을 하게 되니까 이건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방합은 어쨌든 형제의 합이고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 방합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1년을 12계절이 있죠. 이 계절인 거예요. 봄이라는 이 친구는 해묘미로 가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얘는 인호술이고 즉 이들의 하고자 하는 방향성은 각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직업이나 추구하는 그 미래의 모습이 다 달라요. 다르지만 이 봄이라는 계절 환경 하에서는 같은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목이라고 한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목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방합은 강한 결속을 가지고 있는 형제의 합이다. 얘들은 목적의식도 없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는 형제야.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세운을 볼때 이렇게 돼 있다. 아, 이 사람들은 강한 결속력이 뛰어나구나. 그렇게 판단하면 돼요. 거기다 만약에 여기에 정화가 있다. 아, 이 직장은 여러 가지의 강한 그 자회사들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각자 하는 일은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이다. 그러면은 뭐 금융 있고, 건설 있고, 전자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회사의 모습이나 형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방합을 볼 때는 단순하게 인묘진 합목 그것보다는, 아, 이들이 뭉쳐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고민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삼합이에요, 삼합. 삼합은 사회합이에요, 사회. 즉, 목적 의식이 분명해요. 생긴 건 달라요. 생긴 건 다르지만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은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 오, 술을
이게 하나의 삼합인데 이걸 삼합을 보지 말고 이러한 시간 환경 하에서는 화를 살리고 죽이겠다. 그러한 목적이 들어있는 거예요. 형태가 다 다르죠? 다르지만 목적이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목적의식이 분명하다. 얘들은 화를 만들고 죽이겠다. 얘는 목을 만들고 죽이겠다. 얘는 금을 만들고 죽이겠다. 얘는 술을. 그래서 이 글자를 보면은 여러분이 아, 이 친구들은 지금 무엇을 위한 삶을 살 것인가? 임중에 병화가 있어요, 이렇게. 아, 얘가 만드는구나, 병화를. 얘가 최대로 확장시키는구나. 얘가 화를 죽이는구나. 그래서 이 사회적인 합의라는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들은 뭐냐? 원래 나무야, 나무. 나무의 역할을 할 놈이 불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얘는 진짜 불이야. 그리고 얘는 토야. 토가 물을 제어해 해야 되는데 그 역할보다는 화를 죽이는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방화 삼합을 볼 때 아,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얘들이 움직이고 있구나.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보시면은 제가 초반 수업할 때 지장간을 보면 잘 알아요. 지장간을 보면 여기 화가 다 들어있어요. 여기가 병화. 병화를 정화로. 여기가 정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삼합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외우는 것보다는 외우는 건 간단해요. 지장간을 보면 돼. 지장간에 무엇이 들어있나 이렇게. 이걸 막 암기하지 마시고 절대 명리학은 암기하는 학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 어떠한 목적을 갖고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묘미는 뭐냐? 요 해 중에 갑목이 크죠? 갑목이 큰단 말이야. 갑목이 이렇게 성장을 해서 미에 죽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갑목이 을목으로 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을목의 구간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뭐 12운성 이런 것도 외우지 말고, 아, 저렇게 생성 소멸이 되는구나. 여기서 생성이 돼서 여기서 소멸이 되는구나. 이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유측은 여기에 사화 중에 경금이 있는 거예요. 경금이 이렇게 해서 생성해서 소멸되는 거예요. 축에. 그래서 아, 이건 금을 보는구나. 신자진. 여기 신금, 여기에서 임수가 생성이 돼요. 이렇게 임수가 생성돼서 성장했다가 여기서 소멸되는 거예요. 진에서. 겨울이 가을에서 만들어져서 봄에 죽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눈치를 좀 채셔야 될 게 뭐냐면 생성, 소멸. 이것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명리학은 모든 생명체가 생성, 소멸하는 과정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만 제대로 판단이 되면 어떠한 사주를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유측은 그러한 목적을 갖고 있다. 금이 생성돼서 소멸한다. 그러한 과정을 주관하는 것이 삼합이구나. 이걸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합의 종류가 지금 두 가지 있죠. 또 여러 가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육합이 있어요. 육합.
제가 자료를 좀 잘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자료를 업데이트를 할 테니까 그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책에도 다 나옵니다. 자축, 인해, 묘술, 진유, 사신, 오미 이렇게 육합이 있어요. 그래서 얘들은 부부의 합이에요. 부부의 합.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방합은 형제의 합.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목이야. 우리는 목이라는 집안이야. 이렇게 각자의 역할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목이라고 외치는 합인 거예요. 특정한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모이는 거예요. 방합은 어떠한 오행을 십간 오행이라는 것을 살리고 죽인다. 그런 목적의식을 갖고 있는 사회의 합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육합은 부부의 합. 부부라는 것은 전혀 별개인 거예요. 별개. 전혀 뭐 뜬금없이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 부부라는 거 뭐예요? 전혀 아무 관련과 연관이 없는 사람이 만나가지고 하나의 목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주에서 만약 육합이 나왔다. 예를 든다면 해, 술, 유, 미가 있었다. 지지에 이렇게 미가 있었다. 그런데 인목이 왔다. 인의 합에서 목을 만들잖아요. 이렇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전혀 그러니까 이런 거 통변이 그러죠. 아 전혀 내가 예기치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우 돈이 생겼다. 그래서 경일주라면 돈이 생겼네 이렇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전혀 별개의 상황들이나 물질 상황 물질 상황 장소 시간 전혀 별개인 이런 것들이 하나의 목적물을 만드는 거예요. 자축 토 인해합 목 묘술 합파 진유 합금 사신 합수 이렇게 새로운 이러한 목적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우리 통변에서 부부의 합이라는 그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당신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 다음에 평소에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목적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육합인 거예요. 육합.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반합이 있어요. 반합.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이 반합을 빼먹었는데 그 다음 명함 합 이렇게 순서가 돼요. 근데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따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반합입니다. 이 강도의 세기가 방합, 삼합, 육합, 반합인 거예요. 반합은 뭐냐? 삼합에서 삼합 두 글자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반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묘 우리가 인묘진이 방합이죠. 방합에서 이 두 글자만 인묘가 있든지 묘진이 있든지 이럴 경우에 반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삼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삼합 여기 인오술이 있다. 그러면 인오가 있든지 오술이 있든지 이게 반합인 거예요. 근데 질문이 들어오는 게 이런 겁니다. 신과 진이 있다. 이것도 반합이 됩니까? 이렇게 질문이 와요. 됩니다. 어떤 때? 천간에 유입해주는 글자가 있을 때. 이때는
있을 때는 반합으로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이런 공식을 적용할 때 이런 것들을 명확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것과 이것은 두 개 있을 때는 안 된다. 뭐 이게 빠져 있다. 자연은 안 그래요. 자연은 이 두 개의 목적이 늘 공존하기 때문에 수로서 수가 하늘에 뜨면 반드시 두 개가 수의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 천간의 유인력을 항상 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병호일주다. 그런데 여기가 진이 있고 여기 신이 있다. 여기 임수가 있다. 이렇게. 이 경우에 이게 칠살로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자연명리에서는 제가 막 칠살이니 이런 것들을 잘 말 안 하는데 꽃을 피우는데 방해 요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 큰 비가 내린 거예요. 그 천간에 뿌리 있네 없네 따질 거 없어요. 강력한 환경을 조성시켜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래서 반합이라는 것은 삼합에서 두 글자가 있을 때 이것을 삼합 그래서 두 글자일 때 여러분이 삼합과 방합 배웠죠? 그 중에서 두 글자가 있을 때 단 중간 글자가 없을 때는 반드시 천간에 유입력이 있어야 된다. 이걸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이게 만약에 없다면 전혀 작동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반합의 의미를 여러분이 생각해라. 그 다음에 명암합. 합이 있는데 이건 뭐냐? 사주에서 보이지 않게 지장간까지 끼리 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합을. 이런 사주가 있다. 뭐 이런 사주가 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임수가 있어요. 자중의 임수 아시죠? 여기 있는 정화가 있어요. 이 사람 입장에서 와이프가 부인이 늘 나의 경쟁 상대와 합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명암합이에요. 이렇게 지장간끼리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여기 있는 개수가 이 무토와 또 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관이 비견하고 또 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진이나 이런 게 늦어요, 이 사람은. 꼭 이놈을 지나쳐서 오는 거예요. 이 돈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까지 오려면 엄청난 시련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언제 드러나냐. 여러분이 참 지금 흥미를, 이론 공부하면서 흥미를 잃을까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다. 사주가 있다. 여러분 개고 이론이에요. 개고 이론. 상당히 고급 스킬인데 이게 이제 언제 드러나느냐. 축년 같은 데 왔을 때. 축술 형이 되죠. 그럼 정화가 퉁 태울라요. 태울는데 여기에 임수가 있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럴 때 돈 나가는 거예요. 이럴 때 직장 생활이나 관 아니면 관제 구설 그런 걸 통해서 돈으로 해결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것을 이럴 때 개고를 보는 거예요. 이 개고가 그럼 어느 때 되느냐? 명암합을 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끊임없이 합을 하려고 하는 거야, 늘. 여기서도 합을 하려고.
그래서 이 사주를 보면서 이 사람의 돈이나 부인은 늘 다른 데로 날아갈 확률이 높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명암합이에요. 지지끼리 합쳐져 있느냐, 지지와 천간끼리 합쳐져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한만 해도 공부할 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짧은 시간에 여러분께 방합, 삼합, 육합, 반합, 명암합 이걸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상성의 원리, 합의 생성의 원리가 제가 형제의 합, 사회의 합, 부부의 합 이런 것들을 설명했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께서 합의 의미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육합, 그다음에 이 강도. 그래서 합에서는 아셔야 될게 합의 종류, 육합, 삼합, 방합, 육합, 반합, 명암합. 이렇게 합의 종류를 먼저 첫 번째로 아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이 합에서 합의 목적이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도 아셔야 돼요. 왜 제가 형제의 합, 사회 합 했는지, 그 목적 의식을 여러분께서는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세 번째는, 반합, 명암합. 합에서 어떤 요건일 때 발현되는지,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번 거 마찬가지로 합의 종류, 그 다음에 목적, 그 다음에 요건, 형성 요건 등을 살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충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